네, 굿모닝 대한민국. 자, 오늘은 캐나다 소식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캐나다 토론토의 신임 시장을 뽑는 선거가 지금 해외에서 지금 화제가 지금 엄청 되고 있습니다. 왜요? 왜 화제가 됐느냐? 일단 BBC 보도 잠깐 보실까요? Why 101 people and a dog want to be a Toronto's mayor? 왜 101명의 사람과 개가 토론토의 시장이 되고 싶어 하는 이유? 이런 제목의 기사에서 자세히 전했습니다. A dog? 네. 개. 제가 생각하는 그 개가 맞아요? World 개가. Yeah. 개가 시장 선거에 개가 후보로 나왔어요? 네. 그 dog 맞아요. 자,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요 강아지. 이 검은색 귀엽다. 개인 울프 허스키 종이 그 주인공인데요. 이 보호자와 함께 이번에 시장 선거에 도전했습니다. 아, 공약도 있습니다. 동절기 과도한 소금 성분의 제설제 사용 금지. 요런 이 공약을 함께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 과도한 제설제 사용 시에 반려견의 발을 상하게 할 수 있다는 건데요. 반려견의 보호자는 시청에 동물이 있다면 좀 더 좋은 결정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출마 배경을 밝혔습니다. 약간 캠페인성 같기도 하고요. 이렇게 반려견에 대한 세심한 결정이 나올 수 있겠는데 토론토사 유명한 도시잖아요. 네. 이 대도시의 시장이 강아지가 되면 좀 당황스러울 것 같기도 합니다. 아무튼 최근에 캐나다 산불도 큰 문제였잖아요. 맞아요. 지금 상황이 좀 어떻습니까? 네, 북미 대륙을 뒤덮었던 캐나다 산불 여전히 꺼질 줄 모르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나라 면적의 약 절반이 탔는데 소방관 구인난까지 생길 정도라고 합니다. 정부의 통제를 벗어나고 있는 상황이라 매우 걱정이 됩니다. 빠른 소진이 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 이어가겠습니다. 자, 오늘 아침에 너무 부러운 한 남성이 있어서 제가 지금 살짝 배가 아프거든요. 여러분들 무슨 소식인지 잠깐 보실까요? 워싱턴 포스트 보도입니다. He has flown 23 million miles. Here are his travel secrets. 그는 2,300만 마일을 비행했다. 오? 여기에 그의 비행 비법이 있다. 이런 제목입니다. 자, 미국의 한 남성이 33년 전 구입한 비행기 평생 이용권으로 2,300만 마일, 약 3,700만 킬로미터를 비행했습니다. 우와. 평생 이용권이라는 게 평생 이용권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자, 달과 지구 이 48번을 이 왕복을 한 거리라고 하는데요. 주인공은 미국 뉴저지의 한 자동차 대리점에서 일하는 올해 69세 톰 스투커씨입니다. 지난 1990년 29만 달러, 당시 환율로 약 2억 8천만 원을 지불하고 미 유나이티드 항공사에 평생 항공권을 구매했습니다. 이후 33년 동안 100개국 이상을 여행한 그는요, 평생 항공권을 구입한 것이 내 인생 최고의 투자, 이렇게 밝혔습니다. 야, 네, 나이가 벌써 이제 70이 됐는데 정말 원 없이 여행을 했을 것 같고 또 부러운 게 마일리지 엄청 쌓였을 것 같아요. 그렇죠. 마일리지도 엄청 쌓였습니다. 마일리지로 전 세계 호화로운 뭐 호텔, 뭐 고급 식당을 막 다녔다고 해요. 워싱턴 포스트는요, 스투커가 마일리지로 술탄, 그 이슬람 정체의 지도자처럼 살고 있다. 뭐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와, 비행기 평생 이용권이 있다는 것도 오늘 처음 알았는데 이분은 수십 년간 비행기를 타온 거잖아요. 네. 비행 팁으로 알려준 게 뭐였나요? 그 꿀팁을 하나 전했는데요. 그가 전하는 팁은요, 승무원에게 만난 척하기. 라고 합니다. 비행기 문 앞에서 마주친 이 승무원에게 지난번 서비스에 굉장히 감사했다면서 거짓말을 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승무원이 봤나 안 봤나 헷갈리니까 모든 종류의 공짜 서비스를 제공해 준다. 뭐 이렇게 워싱턴 포스트 인터뷰에서 밝혔습니다. 그 승무원이 마침 저 오늘 첫 비행인데요. 이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 큰일 나는 거죠. 자, 하지만 이 비행이 늘 행복했던 건 또 아니라고 합니다. 스투커 씨는 이 수십 년간의 비행에서 4명이 심장마비로 그 자리에서 사망하는 것을 또 목격하셨다고 합니다. 아, 비행기를 많이 타니까 그런 좀 보기 드문 장면도 안타까운 장면도 4번이나 봤군요. 그나저나 저는 이 항공사도 네. 이 계약을 이렇게 변경하고 막 각종 꼼수를 쓰지 않고 계속 무료 탑승을 유지해준 것도 좀 대단하다.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건 또 맞네요. 네. 어쨌거나 배가 너무 아픕니다. 지금. 자, 다음 소식 이어가 보겠습니다. 자, 몇 달에 걸쳐서 요트 대회를 치르던 선수들이 난데없이 범고래 습격을 받아서 지금 낭패를 보고 말았습니다. 범고래들 요즘 왜 이렇게 사람에게 달려드는 걸까요? 영상 함께 보시죠. 푸른 물살을 싹싹싹 가르는 선수들 세계 일주 요트 대회 디오션 레이스의 마지막 공간인 지브롤터 해협을 통과하는 중입니다. 근데 분위기가 지금 굉장히 좀 어수선한데요. 자, 알고 보니까 요트 밑과 옆으로 이제 커다란 지금 범고래가 돌진하고 있습니다.
운행 중인 요트의 이 방향타를 툭툭이 입질까지 하고 있는 모양새인데요. 네. 선수들은 재빨리 돛을 내려서 요트의 속도를 늦췄고 그러자 범고래는 다행히 몇 번의 충돌 후에 스르륵 사라졌습니다.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굉장히 좀 아찔한 순간이었는데요. 게다가 이 범고래의 소동에 대응하느라 이 요트는 원래 2등이었는데 4등으로 밀려나고 말았습니다. 선수 입장에서는 뭐 웬 날벼락인가 싶죠. 전문가들은 최근 이 해협에서 범고래가 선박을 공격하는 경우가 늘었다고 전했는데요. 범고래들에게는 이게 일종의 그 놀이나 놀이? 예, 뭐 챌린지가 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을 했습니다. 바다의 주인은 우리다. 뭐 더는 훼손하지 말라는 범고래들의 항의 시위는 아닐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바다에 이어서 이번엔 우주로 한번 가볼까요? 미 항공우주국 나사가 최근 국제우주정거장 우주비행사의 소변을 재활용하는 기술을 개발했다고 밝혀 화제인데요. 네, 놀랍게도 소변뿐 아니라 땀 한 방울까지 수집해서 사용한 물의 무려 98%를 다시 쓸 수 있다고 합니다. 일종의 고급 제습기인 이 진공증류를 통해 배출한 소변을 알뜰하게 회수한 뒤에 특수 필터로 오염물질을 거르는 원리인데요. 센서를 통해서 기준치에 맞을 때까지 정화를 반복하는데 이러면 지구에서 생산된 수돗물보다 훨씬 깨끗한 물을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저장한 물은 우주에 나간 우주비행사들의 일상생활에 쓰이는데요. 보통 국제우주정거장에서 생활하는 우주비행사들은 식수와 음식 준비, 세안 등 다양한 용도로 날마다 약 3.8리터의 물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 기술의 개발로 우주비행사들이 우주에서 오랜 시간 머물러야 하는 화성 탐사 등을 할 때 굉장히 유용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요즘 다시 보게 됐는데 오늘 물을 좀 절약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월드클래스였습니다.